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협의 분할을 잘못하면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피상속인 사망해서 사망하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 분할을 잘못하면 상속세를 내면서 또다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알고 계시면 협의 분할을 할 때 그 협의 분할 잘못해서 상속세도 내고 또 그 여분으로 안 내도 내야 될 그런 증여세까지 내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뭡니까?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그렇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으로 우선 나누고, 유언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이 100% 협의를 해서 그 상속 재산을 뭐 나누는 것을, 이때는 이제 공동상속인 전원인 합의해서 나누는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재산을 나눈다, 협의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럼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물론 상속세는 뭐 과세가 되지만 협의 분할을 해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여간 최초의 협의 분할을 하는 것은 뭐 상속 개시 사망일 뭐 이후 뭐 하루 만에 뭐 협의 분할, 상속인이 협의 분할을 했건 10년 후 20년 후에 협의 분할을 했건 상속인들 사이 최초 협의 분할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여러 번 재분할을 하더라도 이것 증여세 과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조금 특수한 사례가 되겠는데,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법원 확정 판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당연히 뭐 상속인들이 임의로 협의분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법정 지분대로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된 것을 이제 그것을 그거 무시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시 재협의 분할해가지고 상속 등기를 하는 것, 이때도 증세과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 특수한 사례는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 신청을 했어요. 근데 물납 신청을 한다고 과세당국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검토해봐가지고 부적격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 그러면 물납 재산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물납을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물납 변경이나 허가 신청을 안 할 때, 안 해줄 때, 그럼 이제 당초 물납 재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재분할할 때 이때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할을 하면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신고 기간 내에 재분할할 때는 증여세 과세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협의 분할을 한번 해놨어요. 협의 분할을 했는데 신고 기간 후에 재협의 분할을 할 때는 재협의 분할이라는 것이 상속인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뭐 그 균등으로 했는데 재협의 분할하면서 지분이 높아진 사람도 있고 낮아진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재협의 분할이니까 뭐 똑같이 하면 재협의 분할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재협의 분할을 통해서 지분이 높아진 그런 상속인은 낮아진 상속인이 높아진 상속인한테 증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속 포기자가 상속 재산 일부를 상속인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한 사람이 그 신용불량자나 아니면 뭐 피치 못하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나머지 상속인 명의로 받아가지고 다른 상속인들이 나몰라를 하겠어요? 형제 자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상속자들이 받아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뭐 전달을 해주는 거, 이거 다 증여세 과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사례는 이제 이게 되겠죠. 3번과 뭐 4번. 뭐 1번에 있는 것은 이건 뭐 상증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반적인 거고요. 뭐 2번, 이 부분도 뭐 우리 신용불량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비상속인이 보험 가입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비상속인이 보험 계약을 하면서 특정 상속인이나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수익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생명보험을 다시 협의분할 한다. 이때는 이거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고 수익자가 상속받기로 이게 수익자를 지정을 했다. 이것은 수익자 고유재산이 되는데 이걸 다시 재분할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른 상속인한테 재분할로 인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속세도 과세되고 증여세도 과세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때는 비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수익자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상속인 이렇게 해놓으면 상속인 중에서 누군지로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분할해도 되겠지만 뭐 수익자를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손자라든지 아니면 장남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상속 재산을 그 사람에게 분할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분할을 하면 증여세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무원 뭐 연금법에 따른 유족과 상속인이 다르더라고요.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하고 상속인하고 좀 달라요. 그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그 사망을 하시면 그 유족 연금 일시금이 나오는데 이 일시금을 그 상속인이 받는 게 아니라 상등법상 상속인이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이 받는데 여기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직계존속 이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19세 미만 자녀더라고요. 이게 근데 19세 이상 되는 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망을 하셨다. 그럴 때는 여기 유족연금 일시금을 19세 이상 되는 자녀가 받으면 아 이것도 보니까 증여세 과세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은 배우자하고 뭐 19세 미만 자녀 직계존속인데 이 만약에 이게 배우자하고 직계존속하고 이렇게 뭐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받는 것은 뭐 상속인은 아니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그 직계존속이 받아가지고 뭐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이렇게 준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갖게 한다 그럴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뭐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사례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니까 협의문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잘 아시면 그 상속세만 부담을 하지 협의분할로 인해서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게 알고 계시면 뭐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은 안 내야 이게 맞겠죠. 안 내도 될 세금을 괜히 내면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뭐 협의분할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세무당국까지 신고까지 한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증여세를 회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 협의분할로 인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뭐 상속이 개시됐을 때는 각별히 이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협의분할을 잘못하면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